윤석열이 짜고 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데 대통령실이 황당한 소리를 해서 화제입니다. 김건희 질문이 나올까봐 녹방으로 나가는 대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대담을 통해 참모뒤에 숨지 않는 대통령 윤석열 다음을 유권자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면 돌파를 통해 지난 대선 때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었던 윤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국민에 선보이는 게 KBS 대담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참모 뒤에 숨어서 경로 질의나 하고 이건도 기자들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하기 어려우니까 도망간 것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이런 반응을 보니 아마도 대담이 나가고 나서 더욱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보도 중 여권도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이 질문 받는 모습은 볼수 없었다며 신년 기자회견을 놓고 언론에서 군부를 뗀 상황에서 KBS 대담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김여사 논란에 대한 해명이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면 여권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윤이 김건희 명품 가방 논란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이렇게 역풍이 불도록 해명을 하느냐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최 목사님이 전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 스타일에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디올백이? 제가 파우치 디올백을 뭐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안 맞아서 누구를 쓰라고 역으로 선물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런 선물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받으신 분은 이미 사용을 해서 다시 반품을 할수 없는, 반환을 할수 없는 그런 직영까지 손때가 묻었다거나 그렇게 됐을 것이고, 일단 모든 명품들은 일련번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일련번호가 때문에, 있구나. 예, 이제 그 시리얼 넘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 화장품이고, 명품들이고, 다 시리얼 넘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수불가에 손에 없기 때문에 반환을 안한게 아닌가. 제집 주소를 알거든요. 아, 그래요? 예, 설날이나 추석 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선물 주는. 네, 아마 그래서 보관 창고에 있다라는 희대의 거짓말을 하고도 제대로 공개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더 문제인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뇌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야죠. 반드시.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요구로 인해서 김건희의 명품백 문제는 핵심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초청해서 자리를 가졌으면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모였으면 이런 식으로 봉합쇼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윤석열과 김건희가 일단 참은 것인데, 물론 한동훈도 더 이상 딴소리를 내지 않겠다며 꼬리를 내린 셈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그토록 요란하게 권력투쟁을 벌인 결과가 고작 김건희 방탄 강화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라는 세간의 평가는 물론 뉴욕타임스의 보도 역시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 직들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를 뽑았고 결국 나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계속 때려 이직들을 부끄럽게 만들도록 민주당이 힘을 써야 합니다. 이들이 하루빨리 심판받아 처절하게 끌려 내려오는 그날을 기원하며 어느 날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